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God is good. 그럼 all the time God is good입니다. Sometime이 아닙니다. 항상 좋으신 하나님. 내가 실패할 때도, 내가 병들 때도, 내가 가난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들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나승이라는 것,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160번째 시간으로 창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한 구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창조자를 기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이 뭐 청년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신 분입니다. 젊음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모든 환경들. 그래서 가장 활기차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이 시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혹시 힘들거나 어렵거나 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이 부분들을 제시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창조자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월달을 맞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도 벌써 네 번째 달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새해에 대한 개념을 달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새해는 달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해가 아니라 내가 새롭게 태어난 날부터 내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날부터 진정한 우리 삶의 새해가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새해가 시작되셨습니까? 4월달이라는 시간이 오기는 왔지만서도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과거의 삶을 살아가는 여전히 죄악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새로운 출발점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 있다 그러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창조자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은 창조자가 있음을 선포하는 것부터 성경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우리 인생에 창조자가 있음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인생의 시작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는 20살이에요. 저는 50살이에요. 저는 80살이에요. 아니, 그 과거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 진정한 삶의 인생은요, 내가 20살을 먹었기 때문에 20살이 아니에요. 내가 50살을 먹었기 때문에 50살이 아니라 창조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인생에 창조자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시작,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자가 있다라는 것, 이 말씀의 선포에서부터 인생이,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부분들을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창조의 목적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창조자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아, 창조자가 있구나라는 것, 이걸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창조자가 있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창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자가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창조자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창조하신 그 창조자가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십니까? 내가 창조자가 있음을 믿어요. 내 삶에, 내 인생 속에 창조자를 내가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 창조자를 믿고 있다라는 여러분들의 삶은 창조자를 믿는 그 믿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고요. 내가 이 창조자를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정말로 내가 창조자를 믿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에 여러분들 질문 한번 던져보셔야 돼요.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 창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너무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창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창조가 어렵죠.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핸드폰을 만든다라는 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져도 되나? 이렇게 세상이 편안해져도 되나? 라는 생각들을 저는 하게 됩니다. 저 어렸을 때 무선 전화기가 나올 때 그 신기함, 아마 우리 젊은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무선 전화기의 그 신기함? 모르죠. 저는 유선 전화기를 하면서도 너무 신기하거든요. 어떻게 전화기에 저 멀리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이게 도대체 어떤 라인을 타고 어떤 원리에 이 목소리가 전달되는 거야? 이것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무선 마이크, 무선 전화기가 나온 거예요. 선이 없는데 연결이 돼요. 선이 없는데 통화가 돼요. 그래서 무선 전화기 나오는 날 아직도 기억을 해요. 집 밖에 나가가지고 들려? 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끊어지기도 했었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무선 전화기를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핸드폰? 이야, 지금의 핸드폰이 핸드폰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핸드폰이 핸드폰입니까? 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대학교 그 리포트 숙제 내주면 탁탁탁탁탁탁 띵 주르륵 타자기 탁탁탁탁탁탁 띵 타자기 했었어요. 그러다가
전동 타자기가 나왔어요. 전동 타자기. 여러분 일반 타자기는요 딱딱딱딱 하다가 띵 하는데 이게 오타가 나면 화이트 있잖아요. 하얀색으로 다시금 바르고 그리고 타자기를 쳤다고요. 그런데 전동 타자기가 나왔어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알아요? 오타가 나면 그냥 커서만 앞으로 당기면 바꿔줘요. 이야, 이런. 근데 그거 나오자마자 이제 컴퓨터 386 해가지고 뭐 MS-DOS 해가지고 막 컴퓨터 용어들이고 이만한 브라운관에 얼마나 그것도 신기한지 몰라요. 명령어를 치면 치는 대로 뭐가 다 막 그림도 생기고 글자도 생기고 뭐 이런 거. 이야, 여러분들은 그 감격을 모를 거예요. 왜 몰라요? 태어나면서부터 무선 전화가 있었고 지금은 여러분들의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핸드폰. 핸드폰이 그냥 핸드폰이에요? 컴퓨터가 들어있잖아요. 그 조그마한 거 안에 핸드폰 안에 컴퓨터가 들어있어요. 컴퓨터만 들어있어요? 카메라도 들어있어요. 카메라만 들어있어요? 녹음기도 들어있어요. 녹음기만 들어있어요? 플래시도 들어있어요. 전자계산기도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 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너무 위대하지 않아요? 저만 위대해요? 여러분 인간이 너무 위대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는 비행기를 보면서도 야 인간 진짜 위대하다. 비행기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딱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뉴질랜드. 아니 그 엄청난 무게의 비행기가 어떻게 그렇게 하늘을 날아가요? 더군다나 사람도 많이 싣고 몇백 명씩 싣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안 신기해요? 저만 신기해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생각해 봐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해요. 비행기 맞는 사람 진짜 위대해요. 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위대한 발명들을 한 사람들 그게 인간이거든요. 일반 동물 아니고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참 위대해요. 그래서 그 인간 위대한 그 인간을 한번 우리가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인간이시죠? 혹시 짐승이 앉아 계시지는 않죠? 우리 한번 옆에 계신 인간분에게 당신 너무 위대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봐봐요. 시작. 당신 너무 위대합니다. 진짜 위대합니다. 어떻게 전화기를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고 어떻게 뭐 비행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너무너무 위대해요. 근데 그 위대한 인간을 누가 만들었게요? 하나님이. 위대한 인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해요? 우리 인간을, 사람을 창조했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건 지금 여러분들의 이 생김새의 형상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으로,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동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물들은 다 혼적이 있고 영적이지는 않아요. 오직 영적인 건 우리 인간만.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만이. 그래서 아무리 미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어서 항상 죽음 다음에 대한 모습들, 신에 대한 모습들을 간구해요. 그러나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라도 그들에게는 종교성이 없어요. 왜?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 속에 어떤 모습까지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의 창조성까지 우리 인간이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의 창조성.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도 자동차도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거든요. 그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창조자가 있다라는 것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인간을 만든 그 위대함, 아니 그 인간의 모든 행위의 그 위대함, 그 위대한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한테 창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질문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창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요 어렵다라는 말로 창조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렵다 쉽다로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핸드폰 만드는 거 참 위대하거든요. 그런데 그 위대함을 창조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창조를 얘기한다는 건 어렵다 쉽다 위대하다 뭐 똑똑하다 뭐 힘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창조는 반드시 전능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창조는 그냥 오 쉽다 어렵다 뭐 위대한 창조물 위대한 뭐 발명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창조를 얘기했었을 때는 전능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태양을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아무리 인간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 하나도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자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믿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거예요. 전능자. 전능자만이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전능자만이 창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여러분 이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 성숙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10년, 20년 다니고 100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 성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이 여러분들 영적인 부분들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창조자는 전능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창조자를 믿는다라고 아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창조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창조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창조자를 믿는 여러분들은 창조자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향이 달라요. 삶의 태도가 달라요. 창조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경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하면 가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질병이 오면 질병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이에요. 그런데 창조자를 믿는 사람들은 완전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고백해요.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Sometime 아니라 all the time. 왜?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창조자를 믿는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창조자를 믿는 자답게 사셔야 돼요. 유명한 상담학자, 뭐 유명한지는 모르겠어요. 앤 랜더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4대 요소가 있답니다.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4대 요소. 뭘까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4대 요소.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이 앤 랜더즈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4대 요소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두려움이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두려움이 인간을 움직인대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긍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두려움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이 이끌어지게 되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요소가 이끌어 가십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까?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 했을 때 진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요. 두려움이 우리들의 삶을 장악해 버려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누가 말했어요? 나폴레옹이 얘기했잖아요. 하루는
어떤 부하가 나폴레옹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어느 때가 가장 두렵습니까? 어느 때가 가장 무섭습니까? 그랬더니만 나폴레옹이 뜻밖의 대답을 하더랍니다. 나는 사실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때가 가장 두렵습니까? 그럼 뭐 싸울 때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나폴레옹의 대답은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발사를 불러다가 면도를 할 때가 제일 무섭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발사를 불러다가 면도를 할 때가 가장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전기 면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목 주변으로 왔다 갔다 해요? 칼이, 날카로운 칼이 목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면도할 때가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면도를 할 때 되면 이발사를 부르되 이발사의 아들까지 불렀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발하는, 그 면도하는 동안 이발사의 아들도 그 앞에 있게 해서 혹시 이발사가, 면도사가 자기를 죽이게 되는 순간 그 아들까지도 죽이게끔.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 같죠. 근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에 의해서, 맨날 전쟁하는 거니까, 맨날 전쟁하는 거니까 적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두려움에 이끌리니까는 면도할 때가 가장 두렵대요. 여러분들은 어느 때가 두렵습니까? 혹시 면도할 때가 두려운 사람 있으십니까? 제가 전기 면도기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면도할 때 두렵지는 않아요? 그럼 뭐가 두렵습니까? 혹시 죽음에 대한 문제를 생각했을 때 두려움이 옵니까? 죽음? 아니면 내일 일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아, 내가 영주권 따야 되는데 영주권 따지 못하면 어떡하지? 아, 내가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 못하면 어떡하지? 아,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아,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까? 혹 오늘 이 시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지 않고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신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실래요? 안 들으실래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실래요? 안 들으실래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두려워하지 맙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그러니까 너를 만드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기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똑같이 사람 이름입니다. 야곱은 사람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민족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 야곱은 속이는 자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래도 복들을 누리게 돼요. 왜? 축복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모습 속에서 속이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속이는 자가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기가 찾아와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해요. 그랬을 때 천사가,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개명시켜줘요. 그 개명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인 거예요. 성경을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32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너 이름이 뭐니? 야곱인데요. 야곱이야? 사기꾼? 남 속이는 거? 너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 이제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건 하나님의 힘을 능가했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 내에 걸고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 내에 걸고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야곱아 너를 창조한 자 나다,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한 자 나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블레셋 바벨론에 끌려가 힘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아 너를 창조한 자 나다, 나 여호와가 너 야곱을 창조했고 이스라엘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똑같은 사람을 야곱이라는 이름하고 이스라엘의 이름하고 다르게 얘기하십니까? 물론 성경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깨닫기로는 야곱은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라면 이스라엘은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는 모습 속에서 창조했다라는 건 책임진다라는 거거든요. 야곱아 너가 지금은 야곱이지만 아직 변화되지 못했지만 너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불완전한 인생, 부족한 인생, 죄악된 인생이지만 내가 너도 사랑하고 변화된 너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있어요. 분명 이 자리에는 야곱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어요. 변화되어 있는 이스라엘도 있고 변화되기 전에 야곱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야곱아 내가 너를 조성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창조했다라는 부분들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말 잘 듣는 자식은 자식이고 말 안 듣는 자식은 자식 아닙니까? 아니요. 부모 입장에서는 말 잘 듣는 자식이나 말 잘 듣지 않는 자식이나 똑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운 어떤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위로예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우리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는가? 한 번 더 같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구속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구속했다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사셔서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나에게 죽음이 있고 나에게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옥 갈 우리들을 사셨어요.
값을 주고 사망에 묶여져 있고 지옥에 묶여져 있는 우리들을 대신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지옥 갈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옥에서 꺼내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천국으로 옮겨주셨어요. 그 값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이 값을 치셔서,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 무서운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샀으니까 너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으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자기의 것은 소중하지요. 어때요? 여러분들의 것은 소중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내가 산 것이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해서 샀다면 어떡할까요? 더 소중하게 여길까요? 함부로 여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차를 좋아하고 여자들은 백을 좋아하죠. 맞아요? 틀려요? 좋아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남자들은 차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뭐 더 뭐 아무튼 더 뭐 모으든지 빌리든지 해가지고 정말 좋은 차를 샀어요. 꿈에 그리던 드림카를 사버렸어요. 우리 남자들, 우리 형제들, 내가 원하는 꿈의 차를 샀다라는 그 감격을 한번 몸으로 표현해 봐봐요. 얼굴로 표현해 봐봐요.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그 차를 샀다 표현. 감동이 없어요. 능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비싼 값을 주고 샀어요. 그럼 그 차를 함부로 대우해요? 아니요. 뭐 어떻게 관리하나? 뭐 혹시라도 스크래치 날까 봐. 혹시라도 뭐 먼지가 보이지도 않는데도 계속 닦고. 이게 차는 타라고 샀는데 차는 타지는 않고 맨날 관리만 하고 있는 막 너무 비싼 차, 너무 고급이라 막. 왜? 소중하니까 아낄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나 파킹하지 않아. 아무 원에서 파킹하고 아무 사람이나 빌려주지 않고 아무도, 혹시나 누가 문 옆에다가 문 열다가 내 차 박을까 봐, 아니면 스크래치 낼까 봐. 왜? 비싼 차니까. 여러분, 내가 산 것이 비싸다 그러면, 비싼 대가를 지불했다 그러면 소중하게 여겨요. 자매들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여자들 백, 그래요. 왜 백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명품 백 그러면 다 난리가 나는데, 진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백이 진짜 명품 백인지 가짜 명품 백인지는 비 오는 날 알 수 있대요. 길을 가다가 빗방울이 떨어져요. 그러면 비다 하고 가방을 머리에 들고 비다 하고 피하는 사람은, 그 가방은 가짜 가방. 진짜 가방은, 진짜 명품백은 비가 온다. 비다! 어떻게? 숨기면서. 내가 모든 비를 다 막고 내가 그 가방을.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래요? 사실 비가 오면 우리 머리부터 가리지 않아요? 이렇게 비가 오면 딱. 그런데 왜 비가 오면 가방부터 가려요? 비싸게 샀으니까. 비싼 거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들만 아멘. 동의 안 되나? 한번 비싼 가방을 한번 사봐봐요. 비싼 차를 한번 사봐봐요. 저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비싼 값을 두고 산 물건은 함부로 하지 않아요. 고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는 내 것이다. 왜? 내가 샀으니까. 얼마 주고 샀는지 아십니까? 비싸게 샀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샀어요. 엄청난 대가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자리예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낄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그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내 새끼,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한테 감동이에요. 감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싼 값으로 사셨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왜 지켜요? 비싸게 샀어요. 우리 진짜 다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왜 비싸게 사서 그래요? 엄청난 값을 지불해서 여러분들을 샀단 말이에요.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젊은이들 뭐 유행과 가사에도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넌 내 거 하자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안 쓰나? 한 남자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형제가 내가 자매라고 했었을 때 그 형제가 나한테 야 너 내 거 하자 그러면 어때요? 감격이 드디어 결혼할 수 있구나 드디어 결혼할 수 있구나 어떤 형제에게 어떤 자매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자매들한테 너 내 거 하자 이 감격이 내 거 하자 이 감격이 여러분 그때는 감격이 되는데 혹시 하나님이 너 내 거 하자 그랬을 때는 여러분 어떤 감격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 알았어요 뭐 해야 돼요 뭐 여러분 너 내 거 하자라는 거 너는 내 것이라는 것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에요. 전능자가 창조자가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조성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비싼 값을 주고 너를 구속했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병들 때든지 아니면 그 환경에 참 두려움이 엄습해올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가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여호와가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거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이 2절,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과 3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냐면 우리를 너무너무 비싸게 사셨기 때문에 그 창조자가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하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끔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창조자가. 창조자는 전능자예요. 전능자가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물 가운데 건널 때에 빠져 죽지 않게끔 물이 여러분들을 엄습해올 수 않게끔 여러분들이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그 불이 여러분들을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기억지 못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지 못해야 돼요. 왜 두려움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데 불 가운데 너가 거닐지 내가 함께하겠다라는데 물 가운데 거닐 때도 내가 함께하겠다라는데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죠. 여러분 예수님 예수라는 부분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은 함께 한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인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영국 여왕이 있는 그 런던의 버킹엄 궁전에서는요, 여왕이 궁전에 있을 때는 깃발이 올라가고 여왕이 뭐 외출할 때 출타할 때는 그 깃발이 내려간대요. 그래서 아 깃발이 올라와 있으면 아 여왕이 지금 궁전에 있구나, 깃발이 내려와 있으면 아 지금 여왕이 지금 없구나 그런 거예요. 오늘 영국 여왕은 잠시 자리를 비워 깃발이 없을 수, 내려올 수는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그 임마누엘의 깃발은 내려올 적이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깃발은 내려오지 않나요? 항상. 그래서 임마누엘의 깃발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구나. 너가 물 가운데 거닐지라도, 불 가운데 거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물로부터 보호하고 불로부터 보호하겠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는 이 약속이 오늘 이 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일 일에 대한 불안함 속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졌으면 좋겠고 믿어졌으면 좋겠고 경험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사단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무서운 선물을 준답니다. 하나는 의심이고 하나는 두려움이랍니다. 그런데 결국 이 둘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발전되게 되면 두려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나? 의심하는 순간 우리들의 삶은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셨나? 의심하는 순간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영혼을 이끌어 갈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하는 순간 물과 불을 지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두려워,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이 야곱이었을 때든지 이스라엘이었을 때든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시려고 여러분들을 아주 비싼 값에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거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널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니까. 스크래치 나면 안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 인생의 마음에 혹시 스크래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난 때문에 힘들고, 관계성 때문에 힘들고, 질병 때문에 힘들고, 우리 하나님은 그 부분들 더욱더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해 주셔요. 내가 하나님이거든, 내가 창조자야, 나 전능자야,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의심하는 순간 불행은 찾아와요. 남편이 부인을 의심하는 순간 불행은 찾아와요. 부인이 남편을 의심하는 순간 행복은 끝이 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를 의심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죄악의 두려움에, 환경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인생 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끌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 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들 뜻대로 안 돼서 많이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의심하는 순간, 그 사랑을 의심하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와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 여호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내가 왜 이렇게 환경에 반응하며 살았는지요. 내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아들 딸로 되게 해달라고. 혹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영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겁니다. 오늘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